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거 어떻게 해? 몰라, 나 할 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아, 좋아. 오. 어, 너무 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낫긴 한데. 아니다. 아직 플레이어가 7명밖에 안 돼. 안녕. 지금 이거 되고 있는 건가? 아니, 핸드폰에 알림 왔어? 아니? 그런 거 안 오는데? 응. V앱 로그인은 돼 있죠, 언니? 된다. 나오고 있다. 아, 뭔가 이상해 다. 팬들이 댓글 남기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너 계속 바뀌어. 나 오늘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데?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지 않아요? 나 왜 일본어만? 니혼노노미나사 오이사시부리 데스네. 오겐키 데스까? 시무시무 데스. 어디 가는 중은 아니고요.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멤버들 기다리고 있어요. 헤어 메이크업을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은지한테 V앱 켜달라고 했어요.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 메아리 같아 이거 지금. 맞아요, 여긴 메아리 같아. 팬다들 잘 지내요? 다 잘 지내신다고 하시네요. 초롱이 이쁨 갑이라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있어? 다시 어. 볼래. 어? 어? 영어로 해줘. 너 영어 좀 배웠지 않아? Hello guys. 그게 끝이에요. Long time no see. We wanna come back. We come back. Come back home. 난 인스타, 나는 인스타 브라질 팬. 하이 브라질 판다. Hello. 원나이프드 드립 재밌었대. Hello there. 어? 원나이프드 드립 재밌었대. 일찍 일어나는 벌레 같이 나온 소영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속담 얘기를 하는데 일찍 일어난 벌레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빨리 잡아먹힌다 그랬거든? 원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먹는다잖아요. 난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어휴, 이렇게 속담을 여러 가지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진짜 피곤하고. 그때 제가 파리 갔을 때 2시간 자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겠네. 잠을 포기하고 먹으러 다녔던. 파리 스케줄이 좀 빡빡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날 먹고 바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파리를 제대로 구경을 못하고. 멕시코. Hello, 멕시코. 멕시코 요리 좋아해요. 멕시칸 요리 좋아. 타코? 맛있어. 아, 맞다. 그리고 팬들이 나 눈 수술 잘했냐 그러는데 나 눈 수술 잘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대가 병원에 간 그게 떴나 봐요. 그래? 나도 했는데, 그치? 맞아. 얼마 전에. 그래서 나 한동안 안경만 끼고 다녔었어. USA love you라고 얘기해달래요. 근데 every panda love you. 싱가포르. 싱가포르. 타이완. 니혼. 캐나다 또 와달래. 캐나다? 어우, 가고 싶지. 너무 가고 싶어요. 같은 병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네? 예, 제가 연결해줬어요. B&B 안과에서 했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너무 친절하셨어요. 오, 아랍, 아랍한다. 우리 아랍 갔었는데, 그치? 맞, 두바이 갔었어요, 두바이. 롱롱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언니 이름이 롱타, 아니에요. 뭐? 언니 이름이 롱이라서 그래요. 너무 오랜만이래요, 언니가. 맞아. V앱 진짜 오랜만. 사실 V앱으로 막 먹방도 하고 싶고, 뭐야. 해! 아, 못 먹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아, 맞다. 요즘 저희는, 못 먹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관리 타임. 근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옛날만큼 어. 안 빠진다? 옛날보다 더 운동을 해야 빠져요. 선생님이 그랬어. 필라테스님이. 그거는 나이 살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8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에이핑크가 어떤 음악으로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답정너지만. 다시, one more time. 답정너지만, 그냥. 답정너예요. 물어봤어요. 답정너예요. 답정 에이핑크지만. 답정이요? 섹시? Why, yeah, I like it. I like that sexy. 섹시는 I like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해도 섹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저예요. Yes. 그래서 안 돼요. Yes. 섹시 할 수가 없어. 멋있는 거는 제가 멋있는 걸 해도 뭐라 할까? 야, 천상 에이핑크네. 전 에이핑크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부었어요? 저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홀쭉했잖아요. 진짜 부었어. 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약간 꽃돼지 같아요. 헐! 꽃돼지. 꽃돼지 좋아. 나 돼지 좋아해. 그러니까. 꽃돼지. 돼지 너무 귀여워. 응, 그러니까 꽃돼지 같다고. 돼지 좋은 거야. 언니, 돼지는 근데, 복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약간 몇 초 느리거든? 근데 꽃돼지 하자마자 언니 거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 직전인데 지금 표정이. 에이핑크가 컴백을 할 때면 항상 맞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꿈에서 은지랑 싸웠어요. 언니가 꿈에서 맨날 저랑 싸워요. 언니가 맨날 나랑 싸우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남주랑도 싸워가지고 제가 아까 샵에서 붙잡고 얘기했어요, 남주한테. 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꿈속에서 싸웠다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마야르 안녕 하세요. 이제는 에이핑크가 7년 됐잖아요. 예지몽이래? 그 예지몽이래. 그럼 저 진짜 혈압 올라서 죽었어. 왜 싸운 거래요? 왜 싸웠는지. 은지가 꿈에서 있잖아요. 은지가 저한테 엄청 대드는 거예요. 막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안 그런다는 거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미쳤냐고 막 그랬더니 얘가 막 진짜 엄청 대들어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컴백 언제 하네요? 컴백은 멤버들이 볼살이 약간 좀 사라질 때쯤에 할 거예요. 그럼 아직 멀었네요? 아, 오늘은 부은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볼살이 안 언니, 빠져. 어제 회사에서 봤을 때는 엄청 홀쭉했는데? 너 오늘 진짜 부었지? 어, 오늘, 아니, 딴 데 부은 게 아니라 눈이 좀 부었어. 아, 제가 요즘 쌍꺼풀이 너무 커져가지고 메이크업 쌤이. 부럽다. 아, 부러운 게 아니야. 이게 적당히 커져야 예쁜데. 너무 징그럽게 이렇게 커져서 선생님이 메이크업하기 힘들어요. 맨날 내 눈 변해가지고. 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 노랗게 나와? 여기 안 그렇게 나오는데? 뭐야 이거? 네 핸드폰. 언니 이거 화면 한 몇 번 터치해봐요. 달라지나? 아니 안 달라지네. 볼살 남기고 컴백하래. 볼살 남기고? 싫어요. 언니 요리 아니면 먹방 ASMR 나 너무 하고 싶어. 좋아하면 채널 추천해 주겠대요. 어 그래? 아, 나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 언니도 언니 해주면 좋지. 언니 ASMR 하면 웃길 것 같아. 나? 어.
나는 짜가서 많이 못 먹잖아. 그것보다 웃다가 끝낼 것 같아. 되롱이 헐. 되롱이라니.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너무 좋아 그 말. 되롱. 되롱 되롱. 되롱이 귀엽지 않아요? 별명? 좋아. 언니 이제 되롱이라고 불러줄게요. 안 돼. 되롱이로 돌아갈 수 없어.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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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롱 채널 열을 해 유튜브야. 빰빰빰빰 알콩달콩. 전 사실 알콩달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나 보미꺼 보고 사실 좀 많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 보미 이렇게 찍는 거 보면은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보미 맨날 빰빰빰빰. 근데 유튜브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분 하는 것도 진짜 센스가 있어야지. 뽐입니다. 유튜버님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잘 하시잖아요. 저는 저도 이제 조만간 열어요. 아 진짜? 네. 햄버거와 피자 중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저는 햄버거를 1년에 한 개 먹을까 말까예요. 저도요. 햄버거를 원래 햄버거를 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딱 한 번 있었는데 옛날에 레몬 디톡스를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진짜 레몬물만 마시고 끝나는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처음으로 시켜 먹어봤어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아 그때는 뭘 먹어도 꿀맛이죠. 저는 이렇게 그 M사나 L사나 이렇게 막 그 브랜드 것보다는 수제 버거는 좋아해요. 입이 고급지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이 아닌데 냉동실에다가 냉장고인가 그 햄버거가 오래 있었는데 그 인스턴트 햄버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꺼냈는데 그게 한 달인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었던 거지 햄버거가. 방부제를 많이 쓰셨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나 안 먹었었어. 근데 요즘엔 안 그러실 거예요. 요즘에는 다 워낙 이제는 다 잘 이렇게 청결과 깨끗하게 다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냥 저랑 은지는 햄버거를 안 좋아해요. 잘 맛은 있는데 이상하게 막 사 먹진 않는 나 우리 그때 북미 투어 갔을 때도 햄버거 패티만 엄청 빼먹었어. 근데 미국 갔을 때 인앤아웃 버거랑 그 뭐 쉑쉑쉑쉑쉑 버거. 쉑쉑버거는 여기 한국에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원래 미국에만 그래야? 있었는데 그거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려. 에이핑크. 뭐가 튜브 진짜 해오가 무슨 말이야? 터키 팬도 있대요. 우와. 안녕 터키 팬. 터키 팬더들 안녕. 아니 요즘엔 하세요. 빅맥으로도 다이어트를 한대요. 햄버거? 어. 어떻게? 패티만 빼먹나? 그냥 그것만 원푸드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먹는다는 거.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롱이랑 은지도 방부제 미모잖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방부제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부제 알맹이 엄청 작아졌어요. 페루 출신 라완 안녕하세요. 일본 곡을 번역해서 한국 곡으로 내달래요. 저는 일본 곡 다 너무 좋아해요. 샤이닝 스타 저 에이핑크 멤버들이 샤이닝 스타 진짜 좋아해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 나 무대야. 화면에 너무 누워있네. 샤이닝 스타 키미 가이루 소라 다케네 아나 에이야 니가. 홍콩 팬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게 원래 한국 노래였어요. 맞아. 에이핑크 원래 컴백곡이 될 수도 있었던 곡이잖아요. 에이핑크 컴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은이는 발목 괜찮아요? 나은이는 발목 다 나왔어요? 나은 지 오래됐어요? 그냥 조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무리하지 않는 단계여서 컴백을 위해서 조금 아끼고 있는 중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리온 한 소절 부탁드린대요. 정은지 여신님. 어? 에이핑크 정은지 여신님께서 신청하신. 죄송해요. 에이핑크 정은지 여신은 없어서 못 불러드릴 것 같네요. 아니 저분 아이디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분 아이디가 그렇다고요. 오케이. 오리온 후렴이 어떻게 되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닌가? 무슨 노래인데? 나 일본어를 지금 기억해. 띠따라 따따 내가 나나나나나 아 가사 또 까먹었어. 까먹었어. 와스레테 와스레데나요. 아 깜짝이야. 둘이 있어요. 네 지금 둘이 있어요. 왜? 나 도라이 있어요. 어? 도라이세요 이러는 건 깜짝 잘못. 아니 흔한 일 불러달래요. 흔한 일.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흔한 일 불러. 흔한 일 뭐였지? 언니 데뷔 초 같이 나온다 지금. 안 돼. 데뷔 초에 그 몰라요 얼굴인데? 약간 오늘 옷도 몰라요 같은. 그지 그지. 약간 아니야 몰라... 내가 지금 각도를 잘못 잡은 거라고. 그래 뭐 데뷔 초도 내 얼굴인데 뭐. 너는 너무 말라 보인대. 누가? 더 많이 드시래. 누가? 통통한 제임스라는데? 지금 말라 보여? 대롱이로 돌아와 달래. 대롱 대롱. 은초 진짜 너무 오랜만이래요. 맞아. 붕붕이 한 번만 해달래.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인간적으로 나 너무 지금 지금 나 뭐 뒤에 있는 이모티콘인 줄 알았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대. 그냥 컴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린 진짜 지금 내일 당장 컴백할 수 있는데. 아,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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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우후. 눈 눈뽕. 어, 죄송합니다. 오 조명 조명. 고3인데 공부하기 싫다. 진짜 힘들겠다. 여름에 더우면 공부하기 힘들잖아. 우리 민갱이도 내년에 고3인데. 저도 다이어트 하기 너무 싫은데 어떡해요. 우린 평생 다이어트 해야 돼. 아 요즘에 봄이랑 엽기 떡볶이에 빠져가지고 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엽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컴백하고 먹어야지 나중에. 나 공포 영화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곤지암에서 온 것 같은데. 다른 멤버들은 샵에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끝났어요. 언제 유튜브 언제 하니? 저 유튜브요? 어 플랜 A랑 조정 끝나면요. 아 계약 끝나면? 어?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 조정. 어 그러니까 지금 회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그냥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할 거예요. 가을 전엔 할 거예요. 뭘로 할 건데? 저요? 커버곡이요. 괜찮다. 아 여기 소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 더 기내하시겠어. 하얘 보여라. 오 이렇게 하니까 코 서 보인다. 예. Yeah. 내 코. 어 예. Yeah. 정말 낮고 작은 코죠. 낮고 작은 코라고요? 언니가 낮지는 않아요 코가. 이게 낮은 코면 어떡해? 아니야 높진 않아. 나는 버선인데. 그게 이쁜 코야. 자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봐요. 언니 이거 열어줘.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
아니 뽀미 귀여워요? 뽀미? 응. 어쩔 땐 귀여워. 봄이는? 아 봄이 우리 조카? 응. 저 난리 나지. 미쳤지. 미쳤지 미쳤지. 애교쟁이에요. 아 맞아. 그냥 일상 유튜브 할 수도 있어요. 아직 하고 있어. 맞아, 저희 아시아 투어가 잡혔죠. 어? 진짜요? 네. 홍콩 먼저 오픈됐는데. 아, 진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나 요즘 바빠. 뭐 하는데? 앨범 준비 중인데. 나둔데? 그니까. 나 앨범 두 개 준비 중인데? 헐, 혼자 두 개네요? 응. 그렇구나. 그 손모델. 어, 그러기엔 조금. 아, 너무 손이 너무 많이 탔네. 맞아, 나 머리 많이 길었어요. 저 피스 이제 안. 이제 언니 머리 자를 거예요. 아니야. 언니 머리 단발 추천. 여러분 언니 단발 어때요? 나 단발 아직 못 하고. 언니 숏컷 어때요? 숏컷. 안돼 안돼 너무 나 세질 것 같아. 어, 정은지 홍콩 반점 차렸네요. 내가 왜 홍콩 반점을 차려? 유머니까 웃어줘. 이거 봐봐. 너무한데? 단발머리. 컴백 고급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는 1년 이 컴백 가능한가요? 저희는 늘 그렇게 밀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째 지금 밀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는 막 좀 사실 기다려달라고 빨리 하겠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맞아요. 너무 미안해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알기 때문에. 맞아요. 함부로 이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언니, 열심히 준비해서 나갈게요. 말레이시아도 콘서트를 해달래. 어? 말레이시아 좋습니다. 1년 1컴백도 감사. 아니요, 제가 성에 안 차요. 제 맞아요. 성에 안 차. 재미없어요. 저는 진짜 1년 2컴백이건 3컴백이건 앨범 많이 내고 싶어요. 언니, 지금부터 ASMR로 얘기해봐요. 왜? 해달래. 누가? 매니. 안 들릴 텐데. 어, 유닛도 보고 싶대. ASMR로. 유닛도 보고 싶대. 유닛. 아, 너무 힘들어. ASMR. 유닛. 할 말이 많은데, 참겠습니다. 4월 19일에 입대해서 지금 돌아왔대. 진짜? 팬미팅 못 가서 아쉽대요. 팬미팅은 매년 하니까, 여러분. 맞아요. 언니 시집 가자고 가는데? 아니요, 저 시집갈 마음이 눈꽃만치도 없어요. 냉정. 큰일 같네, 아주. LA도 콘서트 해달래요. 그러고 싶다. 영어로 말해달라는데 죄송해요. Please tell me. 뉴욕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뉴욕! 가보고 싶다. 맞아, 남주 정글 갔다 왔어요, 남주.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공연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일본도 너무 좋고. 헐, 사우디아라비아 팬들한테 인사해달래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가 거기서 일하고 계셨었어요. 니하오. 언니, 내가 노래 쓰고 언니가 가사 쓰고 뽀미가 춤 만들어서 앨범 내달래요. 괜찮으시겠나? 괜찮을까요? 전 좋죠. 좋지. 뽀미는 클래식도 춤출 수 있는 친구니까.
아 맞다. 얼마 전에 또 빅톤 노래 나왔죠. 5월에. 노래 좋던데. 맞아요. 어, 괜찮아. 방금 스팸 전화 왔어요. 스팸 전화 하지 마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스팸 전화 그래도 싫어요. 은지 엉덩이 크고 섹시해서 좋대. 너무 노골적이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 어, 알아요. 나 엉덩이 크고 섹시해요. 부럽다. 언니, 나랑 같이 운동하면 엉덩이 커져요. 아니, 난. 뭐... 어? 갖고 태어난 거 자체가 작아서. 아니야, 아니야, 언니. 그, 달라요. 아니, 근데. 많이 커졌어? 많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컴백 기다리다 죽겠대. 나도 진짜 나도 너무 힘들다. 진짜 컴백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우리 회사 언니 오빠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니? 빨리 플래닝이 답해봐라. 우리 언니들, 언니 오빠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왠지 혼자 사는 거 안 외롭니? 혼자 사는 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요. 너무 좋아해서. 언니 왔잖아요 우리 집에. 은진의 집 놀러 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언니 맥주 마시고 그냥 갔어요. 거의 뭐 그냥 가 엄청 얘기했잖아 그날. 아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 그리고 언니 그거 빨리 인증해줘 빨리. 네, 아 맞아 은지가 맞아 자랑할 게 있는데 은지가 원나잇 푸드트리 가가지고 성당을 갔는데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가 묵주를 사다 줬어요. 맞아요. 언니 가위 눌리지 말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엄청 감동했어요. 근데 바로 옆동인 거의 바로 옆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거 오기 귀찮아가지고. 아니 내가 언니 집에 있냐 물어봤는데 언니 맨날 나가 있었잖아. 내가 언제 나가 있어? 요즘 언니 집순이 아니에요. 겁나 나가 있어요. 막 저... 밤에 갑자기 막 닭발 사진 보내고. 아. 어? 막 고기 사진 닭발 보내고. 닭발 아니에요. 닭볶음탕이에요. 그래 닭볶음탕. 요즘 제가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그 용선님이랑 창섭 오빠, 창섭 오빠 언제 만나니요? 아, 용선이랑 창섭이 둘 다 너무 바빠요. 어, 우리도 이제 바쁘자. 용선이랑은 카톡 가끔 하는데 창섭이랑은 연락 안 한 지 몇 개월 됐어요. 진짜? 걔랑 원래 그렇게 사사건건 문자하는 스타일 아니야? 그래. 필요할 때만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어제 만났는데도 어색한 친구 있고. 맞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막 어제 보고 헤어진 친구 같고. 근데 창섭이가 진짜 한 1년에 몇 번 안 만났는데 안 어색한 친구. 나 부산에 있는 친구랑 부산에 친구는 1년에 몇 번 안 만났는데. 너무 편해서. 스페인어 배웠죠? Gracias. 아. 고맙습니다. 아, 올라. 안녕하세요. 씨. 네. 맞아요. 나 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 윤식당을. 언니 나 지금. 우노인가 우노인가 그게 1이잖아. 우노. 우노인가 우노. 그럴걸? 이렇게 저는 TV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오케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원나잇 푸드트립 한 거 봤어요? 은지 그거 뭐야 그라탕 같이 생긴 거 먹는 거 봤는데. 응. 아 어제 엊그제 한 거? 어. 봤죠 당연히. 병아리 콩? 은지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그거 먹었잖아. 아 그건 빠에야.